아 뭐야 이거 술! 술 마시니까 컨트롤 반대로 움직여. 으야 으야 저도 뭔가를 열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저씨 어디에요? 그 뭔 조합대 같은 거 있고 왼쪽 보면은 아 뭐 땅 바닥 보면은 나뭇잎 불 물 번개 있는데요? 계단 타고 위로 올라가서 문 들어갔죠. 네. 이런 제기랄. 자, 저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얘기해 드릴게요. 책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그 책들의 숫자가 적혀 있고 각 책마다 두 쌍으로 이어져 있으면서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4에서 6, 5에서 1, 3에서 2, 9에서 7, 10에서 8 이렇게 돼 있네요. 저도 여기에 종이가 두 장 있어요. 저는 숫자에서 알파벳으로 됐는데 2에서 A3, 7에서 E2, 6에서 B4, 5에서 C3, 10에서 B3, 9에서 A4, 1에서 D2, 8에서 E1, 3에서 B1, 4에서 E5. 오케이. 그리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말 다섯 개가 있어요. 번개, 그리고 나뭇잎 세 개, 불 하나예요. 또 저 똑같아요. 이거 제가 가진 종이가 좌표 같아요, 플랫님.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숫자를 불러주시겠어요, 플랫님? 6에서 7. B4에서 2, 2로. 2, 1이 아니라? 어? 뭐야, 지금 바하씨가 말 뒀어요? 네,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지금 나뭇잎으로 서로 맞아요. 근데 이게 제 아래 문양이 뭐가 있냐면 불에서 나뭇잎으로, 나뭇잎에서 번개로, 번개에서 물로, 물에서 다시 불이거든요, 이거?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록색을 지금 초록색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초록색을 번개로 바꿀게요. 어, 그래야 되겠네. 어, 그치 그치. 연결해 보시와요. 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줄이. 굿. 그 다음 숫자 주세요. 10에서 8로. B3에서 2, 1로. 그 불이 풀로 가야 되는 건가? 예, 맞습니다. 그럼 B3에다가 불을 놔주세요. 어, 됐어. 굿. 넥스트. 3에서 2. 3에서 2면은 B1에서 A3. 번개에서 물로 가는 거 맞죠? A3에 물을 놔주세요. 맞습니다. 오케이. 5에서 1. C3에서 D2로. C3에서 D2. C3에서 D2. C3에서 D2인데 그러면은 C3에 물. 요가이. 좋아, 다 되고 있어. 마지막인가? 4에서 9로 가야 돼요. 그러면 2, 5에서 A4로. 아, A4에 번개. 저 지려버렸어. 예스. 좋아. 자, 이거 그거네. 기억난다.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이해했어. 자, 이거 순서대로 이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숫자 오케이. 1부터 가자. 알겠죠. 1부터. 숫자 1. 숫자 1이 D2거든. 숫자 1은 숫자 5로부터 나와요. 숫자 5. 숫자 5는 C3이야. 그러니까 C3에서 D2로 가야 되니까 D2가 불이잖아. 그럼 물 그... 물이어야 되네. 물에서 불로. 오케이, 됐어. 이거요? 오케이. 그 다음 하나하나 가자. Later. 됐어. 고. 됐어. 좋아. 굿. 지려버렸어. 예스. 계단이 나왔어요. 내려가는 중.
뭐라고요? 다시. 저 내려옴. 저는 지금 무슨 무서운 지하 하수구로 가고 있어요. 저도 이미 하수구인데요? 왜 겁이 없어요? 아, 설마 이 게임이 공... 어? 뭐지? 여보세요? 예. 봤어요? 예, 봤어요. 이게 뭐야? 너무 갑작스럽게 뭔가를 봐버렸어. 이거 뭔가 색깔 조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저는 뭔가를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두 가지의 색을 가지고 있는 전구들끼리. 뭐야, 너 뭐했어?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색깔 배터리 같은 거를 총 8개 주고요. 그리고 레버가 하나 나와요. 그 레버 구매 당겨봤는데 뭐 별 되는 거 없네요. 근데 파란색으로 두 개가 되어 있는 전구에 불이 들어왔거든? 파란색 두 개? 자, 지금 이 전구 밑에 배터리가 있고 그 배터리가 왼쪽 오른쪽 색이 달라요. 파란색 파란색인 게 있고 빨간색 파란색인 게 있고 그리고 그냥 한쪽만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9개가 있고 그것들이 각자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처맞는 말? 지금 제가 배터리 플레임이 말한 거 다 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따로 뭐 순서나 그런 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요, 순서는 전혀 없어요. 아까 배터리 내리고 나서, 아니, 꽂고 나서 레버를 내렸다고 했었잖아요. 아니, 배터리는 다 뺀 거고, 제가 들고 있고, 전에. 아, 야, 그러면 파란색이 먼저다. 파란색이 제일 먼저야. 이게 어디가 시작점인지 모르겠네. 왼쪽 위에 있거든요, 그게? 이게 제 입장에서는 맨 왼쪽 위라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두 가지 갈래길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 보면은 천장이 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응응. 있는 거 시작점이 두 가지라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디가 시작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두 갈래길 가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어디다가 이 배터리를 꽂을지 정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아무거나 일단 꽂아봐요. 파란색. 네, 꽂았어요. 그리고 레버 내려봐. 잠시만! 다시 내려봐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시간 제한 있대요. 일단 여기가 시작 지점은 맞는 것 같은데, 이 파란색이? 그 다음 파츠를 알아야 돼요.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이요? 와, 놀랍게도 파란색, 노란색 배터리는 없어요. 배터리 다 빼고 내가 불러주는 색깔 중에 없는 색깔 말해봐. 자, 네, 이제 말씀해주세요. 파란색 있어요. 그냥 빨간색 있어요. 노란색, 초록색 없어요. 노란색, 초록색 박혀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박혀있어? 지금 고정되어 있는 배터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몇 번째에 뭐가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자, 불러드릴게요. 두 번째에 빨간색, 파란색, 아하,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있는 거 한번 확인해 줘. 몇 번째에 노란색, 초록색 있다고? 네 번째요. 네. 끝이에요? 네,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없는 배터리를 찾아야 돼요. 내가 다 불러줄 테니까 있어, 없어로만 대답해 주세요. 오케이. 파랑. 있어요. 빨강 하나. 있어요. 파랑 초록. 없어요. 파랑 하나. 있어요. 노랑 하나. 있어요. 빨강 초록 있어요. 파랑 노랑 없어요.
빨강 하나 있어요. 오케이, 빨간색 하나부터 시작합시다. 빨강 하나 하고 그 다음 다음 게 빨강 파랑이어야 돼요? 어, 그러면 안 될 텐데? 기준점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어딘가에서 한 줄기로 뻗어나와요. 무슨 뜻이지? 빨강을 꽂으면은 뭐 다른 곳으로 줄이 뻗어나간다고? 네네. 그러면은 그 줄 따라서 쭉 가면은 빨강 파랑이 몇 번째예요? 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다섯 번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경우의 수는 두 번째인 경우의 수가 있어요. 두 번째랑 다섯 번째라고?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볼게요. 세 번째면 어때요? 세 번째? 세 번째랑 다섯 번째 그런 말이 되지. 그럼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가 빨간색 파란색, 다섯 번째가 노란색 초록색.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이 빨간색일 수 없어요? 돼요 돼요 돼요. 자, 그러면 빨간색 하나 돼 있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파랑 파랑, 그 다음 세 번째가 빨강 파랑이어야 되고 그 다음이 노란색 하나, 다섯 번째가 노란색 초록색 고정이어야 되고 그 다음이 파란색 하나, 그 다음이 빨간색 초록색이요. 다 꽂아놨어요. 레버 당겨. 와, 합선 일어나 이거. 지금 맨 마지막에 꼽은 곳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퍼즐이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배터리를 잘못 꽂은 걸까? 아니, 세 번째에서 왜 합선이 일어나지? 레이터. 이거 저희가 생각한 순서 맞아요. 근데 잘못했어? 근데 맨 마지막 거에서 뭔가 틀려요, 지금. 전기가 쭉쭉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서 누전이 돼요. 뭐가 문제지? 다시 해봅시다. 하다 보면 돼. 아, 이게 원래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서로의 화면을 보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 원래 이 게임의 본질은 같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만으로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장면을 막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큰 재미란 말이야. 난 지금 여전히 미스테리하고 바하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말만 듣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그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플레이니 그 보니까 순서가 세 번째에 노란 초록 있는 거 있어요? 세 번째에 노란 초록. 그러니까 저는 경로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있어요. 플레임님. 미안해. 노란 초록이 세 번째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빨간색 파란색이 다섯 번째로 가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다시 맨 처음부터 꽂아보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번째가 노란 초록 고정이고 그 다음이 노란색 하나, 다섯 번째가 빨간색 파란색 고정이고 그 다음이 파랑 파랑. 다 꽂았어요. 고고. 오, 뭐가 되고 있는데요. 굿. 지렸어. 됐어. 좋아. 굿. 아이고, 이건 좀 오래 걸렸다, 야. 가자. 이건 뭐야? 너무 어둡습니다라는. 아래로 내려갔네, 이거. 아, 여기 그거다. 그 전기 그거다. 그 파란색 뭐 노란색 해가지고 배터리 꽂는 거. 아, 잠깐만, 나 이거 하수도 타고 내려가야 돼. 네, 그 도착하실 거예요. 첫 문이 어디지? 그걸 알려줘야 된다. 그렇네. 이상 검잡이를 얻었네. 어? 나 이상한 애 발견했어. 아마 스토리 중이실 거예요. 쟤 누구야? 그 애가 짜고 괴롭힐 거예요. I've been trapped in this hellish castle for ages. Now listen, there is a way for us to escape, but I need your help. You see that apparatus over there? Get it to work and retrieve the stone within. I'll explain later. Once you're done, meet me upstairs in the greenhouse.
Good luck, friend. 뭐지? 아군인가? 됐다. 불 켜졌어. 그죠? 테슬라. 자, 이제 자, 문이 시작되는 지점을 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배터리를 불러 드릴 수가 있어요. 배터리 일단 다 드시고 배터리를 일단 다 먹고 색깔을 이제 그 뭐야 8개. 쭉 들어오면 문이 두 쪽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들어온 문과 우리가 나가야 되는 문이 두 개 있을 겁니다. 그럼 두 개 있는 문 중에 문 앞에는 배터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문양으로 배터리 없는데 그냥 파란색 보석만 박혀 있어. 파란색 보석만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 그 다음으로 돼 있는데 다음 게 슬롯이 비어 있고 그 다음 게 파란색 빨간색이야. 그럼 그 반대쪽 문 봐주시겠어요? 그 반대쪽 문에는 하수도여서 아무것도 없고 그 옆에 비어있는 소켓 그 다음에 노란색 초록색이야. 처음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고 다음 게 빨간색 파란색이랬으면 처음 거에 파란색 파란색이 가능한가요? 파란색 파란색 있어. 그럼 처음 거에 파란색 파란색 박아보시겠어요? 박았어. 그 다음이 빨간색 파란색이죠? 아하. 그 다음에는 노란색 하나 있거나 파란색 노란색 자리가 있거나 둘 중 하나 있을 겁니다. 노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야! 박았어! 그 다음이 노란색 초록색! 그러면 그 다음에 빨간색 하나거나 파란색 초록색이거나 파란색 하나거든요? 그러면 빨간색 하나나 파란색 하나 둘 중 하나여야 되거든? 파란색 하나를 넣을게. 그 다음 색깔 뭐야? 빨간색 초록색이요. 됐어요? 그 다음 색깔이 뭐예요? 됐다. 과연? 한 번에? 원트? 원트 가나요? 트트? 안 될 것 같은데? 원트! 지려고 잡고 내리고! 수고했어. 난 지금도 그쪽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했어, 우리가. 우리의 의사소통만으로. 정말 짜릿해. 그리고 지금은 바하씨가 뭐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쟤 무전기도 안 들고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있나봐. 아, 맞아요! 근데 나 길이 안 열리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열렸는데? 나 꺼내줘. 어떻게 꺼내는 거지? 저는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요? 뭐야 이거. 하수구 타고 다시 올라갈 수 있었네? 올라왔습니다. 저도 문이 열려있네요. 무슨 마녀의 실패한 실험실 같은 곳에 도착했어요. 어디 계신 거지? 정확히 말하면 양조장인데 여기에 가시나무 덩굴이 엄청 길게 자라있습니다. 자, 건드릴 수 있는 것 좀 건드려 볼게요. 뭘 해? 학이라고 나오는데? 뭐야? 검조각이 맞춰지고 있어. 이게 저주받은 단검이고 단검을 부셔서 저주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퍼즐을 풀수록 지금 단검이 다시 완성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스토리 보셨어요, 스토리? 이거 단검이 다 완성될 때쯤이면은 게임 엔딩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 10분의 1 정도 만들어졌거든요? 홀리쉣. 그냥 접자, 이 게임. 안 되겠다, 못 참겠다. 그럴까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파이프를 세 개를 줬어요. 아, 두 개를 줬는데 이 파이프를 연결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파이프 뽑아다 지금 숫자가 있는데 뭐 2번,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증류기처럼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으로 뭐 드럼통에 담겨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저도 지금 파이프 하나를 손에 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 여기 엄청난 수의 기어가 있는데요. 양조장에서 술을 뽑을 수 있는데 아 뭐야 이거 술 마시니까 컨트롤 반대로 움직여. 살려줘.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제. 어! 찾았어! 숫자 있는 곳! 그 숫자가 있어야 돼요. 어 찾았어 찾았어.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숫자가 있어요. 불러주세요. 내가 왜? 달조함. 미안. 그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정확히 얘기해줄게. 각 번호마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고 엄청나게 커다란 기계에서 가스 같은 거를 1번에서부터 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중간 기계에 파이프가 비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파이프를 꽂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이 불이 들어오. 어 왔어요. 어? 아 1번에 1번 파이프로 불을 보냈는데 불이 갔어요? 네 1번 파이프로 왔어요. 아 여기에 파이프 번호가 쓰여있는데 이게 바하씨한테 보내는 건가봐요. 어? 지금 6번 7번에 불 들어왔거든? 네 제가 6번 7번으로 보냈어요. 아 내가 보낸 불을 이쪽으로 다시 보낼 수 있구나. 근데 보낼 수 있는 번호가 몇 번 몇 번이에요? 3번 2번 4번 5번, 6번, 7번이요. 그러면은 내가 보낼 수 있는 불꽃은 1번밖에 없는 걸까? 내가 다른 파이프를 통해서도 한번 보내볼게요. 지금 3번에 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네, 그래서 1번, 3번 둘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아 이 불꽃은 그냥 서로 상호작용인가 보네. 내가 보낼 수도 있고 바하씨가 받을 수 아니 보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1, 2, 3번까지는 불을 보낼 수 있는데 4, 5, 6, 7번은 또 파이프가 따로 돼 있어서 보낼 수 없고 무조건 받기만 해야 돼요. 지금 제 쪽에 노란색이랑 파란색 레버가 있는데 이 노란색 레버랑 파란색 레버를 당기면은 노란색 불이랑 파란색 불이 나와요. 그거를 또 이동을 시키는 건가 봐요. 어? 저 불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빨간색이었는데. 어? 뭐야 보라색으로 바뀌었어. 보라색으로 만들어봤어요 일단. 맞자! 어? 뭐야? 아, 나 지금 뭔지 알 것 같아. 어, 이해했어. 지금 각 기둥에 있는 번호에다가 지금 가스를 넣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가스를 공급해서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불이 나오고 있고 왜 점점 불이 제공되는 기둥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 어, 초록색 만들었어. 1번과 2번을 섞어서 3번에서 초록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초록색 불꽃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지금 초록색 불꽃을 만들었는데 이거 어디로 보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불꽃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제가 보이는 게 가장 해야 되는 게 지금 드럼통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 담는 통 같은데 이거 3개의 색깔이 보라색, 주황색, 연두색이 있는데 이걸 다 꽉 채우는 게 목표인가 봐요. 불을 붙이는 게 어떤 방식으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파이프 연결하는 거예요? 네, 제가 파이프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 파이프가 또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불이랑 색깔이 겹쳐지게는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색깔을 지금 노란색을 보내드렸잖아요. 그 보내드리면서 다른 색깔이랑 섞어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다른 색깔을 그 플레임님이 있는 쪽으로 보낼 수 있는 것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어디로 이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각 파이프가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 불꽃을 색깔을 만들 수는 있어. 이제 바하씨가 보내주는 색깔과 내 빨간색을 조합을 해가지고 색깔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그 보내야 되는 파이프가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있는 모든 불꽃의 색깔을 다 통일해야 되는 건가? 아, 가스가 새지 않게 막아보자고요? 그 말도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 밑에는 불꽃이 나오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개조용해졌어. 아 이러면 이번에 불... 어 찼어요! 주황색 그 오크통에서 꽉 찼어요. 아 이거 불꽃이 안색에 다 그냥 막아버리면 되는 건가봐. 아 어 뭐야 우리끼리 지금 해내고 있어. 어떡해. 요씨. 근데 이제 어떡해? 이제 제가 다른 색깔을 보내드려야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파이프를 해제해도 오크통은 차있는 건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뺐어요. 차있습니다. 오 좋아 좋아. 그럼 다른 색도 일단 다 채워보자. 오케이. 와 드디어 길이 보이기 시작해서. 와 드디어 다음 파란색 보내겠습니다. 파란색. 무슨 색을 만들어야 되죠? 초록색이랑 보라색 만들어야 됩니다. 초록색과 보라색. 아마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만난 보라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볼게요. 1번에 파란색 보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갔죠? 복귀.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었네요. 된 건가? 아 잠깐만 제 쪽에서 채는 게 없어야 되나 봐요. 아 그런가 보다. 저 다시 연결해 볼게요. 네.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보라색을 만약에 할 거면은 저는 무조건 1번으로 불을 받으면 안 돼요. 1번으로 받으면은 그 노란색을 연결하는 파이프가 무조건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연결하면은 무조건 노란색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서 얘가 빨간색을 받으면은 노란색 있는 쪽으로 무조건 세요. 아 이해했어요. 저 근데 방법 알 것 같아요. 그 플림 쪽에서 대여가 그 보내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1번에 아예 안 주는 경우일 수는 없어요. 1번에 아예 안 줘볼게 그러면. 이게 모든 기둥에 불을 붙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게가 조건이 붙어버리면 절대 못 하거든? 이거 지금 4번 잘했어. 아 근데 이러면 또 새는데. 지금 제 쪽에서는 4번 파이프가 새거든요. 혹시 그 4번 파이프를 막을 수 있는 경우일 수가 있나요? 그건 그쪽에서 막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Later. 해결했습니다. 오케이! 아, 야, 이거 모든 기둥으로 파이프를 보낼 필요가 전혀 없네. 그니까, 여기에서도 파이프가 하나도 안 새고, 그쪽에서도 파이프가 하나도 안 새면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거 되나 해가지고 껴봤는데. 좋아, 그래서 보라색을 채웠어? 맞아. 이제 다른 색으로 간다, 오바. 카피, 남은 건 연두색. 하지만 초록은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록 제가 같이 해야 되는데 빨간색 불만 빼면 돼요. 어 방금 그대로 다시 해봐. 와! 끝! 우리가 해냈어! 지려고 잡고 내리고! 오케이. 불안했는데 됐다 다행히.
내가 근데 거기 있는 상황을 알아가지고 좀 편하게 했다. 나도 여기 그 저쪽 상황을 아니까 이해가 빨랐어. 안 그랬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 맞아 맞아. 나 위로 올라가야 되나 본데? 쟤 아까부터 계속 나오네. You did it. Listen, the purpose of this tower was to create what's called a soul stone. Now I need you to find all the pieces. One of them is in here, in the greenhouse. Find it. Once you're done, come find me in the High Alchemist's quarters. 올라가줘. 왜 안 왜 안 왜 안 죽으려? 서로 스토리가 다르네. 난 같은 달라요, 걸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와 여기 여기 도착해 버렸다. 아 개 같은 거. 자 거기 수그려서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잘 찾아. 파이프 다 얻었고? 파이프 얻고 내려가야 돼요? 오케이 일단 오케이. 파이프 먼저 얻어볼게요. 몇 개 얻어야 되지 이거? 한 네 개 정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기압이 낮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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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냥 한번 연결해봤어요 이것저것. 잘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으면 찼어. 어 빨라 빨라. 좋아 좋아 좋아. 그 다음에가 이거다. 됐죠? 아 좋아 알아서 척척 잘해. 그럼요. 와 이게 하니까 되네. 그 제 앞에 이상한 네크로 그 네펜더스가 있는데요. 그게 뭐야 싶다가. 어 말 그대로 진짜 괴물이 있는데 앞에. 근데 난 여전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아직 기계 자체도 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여전히 여기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할 거 엄청 많네 지금. 할 거 지금 뭔가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어? 그래 그 사다리! 여기에 막 이상한 그림도 있고 뭔가 여는 게 있는데 브금이 바뀌었어. 시간 제한이야 이거. 사다리가 끊겼는데? 뭐지 이거? 넌 잣됐어. 어 뭐야!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 아까 말했던 톱니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갔었는데요. 아 올라간 거 있다. 아니었고요. 아 이 빨간색은 닿으면 안 되는 거네 지금 보니까. 그죠? 그리고 서서히 물이 찹니다. 여기까지인가 봐요. 잘가. 괜히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가 볼 때는 저거 그 네펜더스처럼 생긴 거를 내가 죽여야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난. 내가 지금 사다리 하나 돌리고 있거든? 어, 예, 아, 그전 거, 그전 거. 그 전 거라니? 지금 돌아가, 지금 제 사다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갈 수 있게. 내가 계속 돌려요? 네, 돌리세요, 돌리세요. 제가 스탑할게요. 스탑. 좋아요. 이제, 어떻게 해? 그리고 다른 것도 돌릴 수 있는 건 좀 해주세요. 기다려봐. 물 차올라. 아, 저 너무 추워요. 물이 차올라서 고개 들어. 차올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야, 아, 나 이거 머리 터져, 잠시만.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아, 타이머 특이네. 돌리고 있어요. 어, 돌아간다. 스탑. 스탑. 아니, 아, 스탑이 안 돼. 됐어. 스탑? 아니야. 하나 너무 지나갔어요. 너무 지나 다시 돌릴게. 네, 이제 한 번 돌리고 스탑. 됐어. 어, 근데 그 사이에 하나가 지금 부족해. 어떤 모양이냐면, 아 보이지도 않아. 그 토성 모양, 토성 모양. 그게 뭔 얘긴지 난 모르겠어. 어 지금 제 거에 그림이 쫙 있는데 그 문양이 있는데 문양이 토성 모양이에요. 난 사다리랑 톱니바퀴밖에 없는데? 기다려봐. 아직 포기하지 마. 계속 돌려볼게. 어 돌아오셨어. 또,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이거 맞아? 야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맞아. 스톱! 어 멈췄어. 올라가는 중 올라가는 중. 나 아직 I'm still alive.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별 모양 별 모양이랑 달 모양 돌아가면 돼요. 모르겠고 일단 할 수 있는 거 돌려볼게. 예? 어 박진감 뒤지네. 어후. 돌리고 어, 있어.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이거 맞아. 스톱. 네 그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나머지 어. 하나 나머지 하나. 오케아노 오케아노.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자 이거 어떻게 해. 이게 문양이 있는데 문양이 의미가 없는데 왜 문양 달아놨냐 뒤질라고. 아니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차분다 차분다. 아 이거 어떻게 보냈지 여기다가? 잠깐만요. 밑에 보고 있으라고? 밑에 못 봐. 진짜 안 보여. 근데 발이 축축해. 어, 시원하네. 어 천장, 어 천장에 뭐가 그려져 있는데? 아 근데 뭐야? 아니 의미 없잖아 이거는. 이게 힌트라고? 전혀 모르겠는데? 방향이 힌트라고? 아 빨간색? 빨간색이면
오, 여러분 이거 이상해요. 이거 하나가 모자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맞잖아. 동서남북 아니야? 저게 북이야. 잠깐만.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되네. 아, 이렇게네. 아, 아 그러면 북쪽이네. 북쪽. 북쪽이니까 동서남북이. 어, 됐어. 아, 자꾸 돌려 돌려 계속 돌려. 스톱. 올라갔어. 나 암 아, 엄마 볼 수 있어. 아, 데렸어. 원트 원트 어, 원트. 우후! 축배를 들자. 꿀꺽. 에. 엄마 볼 수 있어. 역으로 돌아간다. 아, 근데 문제는 이건데. 문제는 이건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포션을 만들어서 이 네펜더스를 죽여야 돼요. 파이팅. 잠깐만. 근데 조합법이 지랄한데. 잠깐만요. 이거 안 잘하지? 어? 뭐야 이거 당겨지네? 어? 광산차가 아 그쪽으로 뭐 제가 뭐 보냈거든요? 3개? 맞죠? 어 근데 내가 다시 보내버렸어. 아 쉣 다시 보낼게요. 일단 보내놓을게요. 제 쪽에서 보낼 수 있는 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하기 보내기 잘 가고. 아씨 제가 그쪽에 맥주를 3개 보냈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술로 뭐, 그, 거기 있는 비료들이랑 섞어서 만들 수 있겠지? 만들어 보고 있는데, 식물들이 엄청, 제가 식물을 지금 거의 뭐, 야, 이거 귀농 왔어요, 이 정도면. 귀농왕 보고 싶어. 자, 여기에 레서피가 있거든? 자, 이 고구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개가 엉겨 붙어 있는 거. 예, 갈색. 맞아, 맞아. 지금 두고 있어요. 비료 봉투예요, 그거? 아, 비료 봉투, 씨앗이야, 씨앗. 전. 씨앗, 모종 씨앗이구나. 네. 그거랑 빨간 술이랑 섞으면은 자라요. 아, 마시기 뭐야? 어, 마실 뻔했어. 어, 쉬. 마셔보겠습니다. 어, 맛있어요? 어, 마시니까 갑자기, 잠깐만요. 어, 왜 이래요? 방향키 반대로 어. 움직이지? 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아, 나도 아까 많이 마셨어. 트름하고 난리 났네? 어우, 야. 맛있더라. 아이, 막, 어, 아, 마셔. 나 막, 어, 엄마 미치겠네. 엄마 어지러워. 어,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엄마를 찾아, 아까부터? 어, 엄마.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 아, 이게 빨간색 이걸... 제조법이 있어. 노란색 술이랑 그 모공이 굉장히 징그럽게 생긴 노란색 버섯이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 만들 수 있음. 근데 이거 조합대가 어디 있을까? 이거거든요. 야, 그거 보내 줘. 열차로 보내 줘. 아, 오케이. 가시네. 술 다 빼고 보낼게요. 응. 그 더 필요한 거 있어서 필요한 거 미리 말하세요. 저 조합대가 여기 있어. 거. 어, 필요한 거. 초록색 양동이 필요해요. 아, 초록 술. 아, 가리 바로 보내 주진 않나? 어우 생긴 것 봐. 어우 약.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색깔이야. 아, 유기농. 쉣. 형광인데요? 어, 형광이면 좋은 거예요. 이거. 형광이야? 예, 저 보시면 알아요. 한번 봐야겠다 빨리. 갑니다. 오, 두근두근. 어 그래 바로 이거야. 아, 모공버섯. 아 형광 띠. 와, 야 잠깐 이거는 빛나고 있는데? 그죠. 말했잖아요. 형광이라고. 아, 몸에 매우 해로워 보여. 자, 이거를 조합대 저게 조합기인 것 같아요. 초록색 양동이와 서로 조합하는 게 다르구나. 노란색 술. 그럼 그걸 해서 만드는 게 뭐지 그러면? 아, 나왔어. 좋아. 뭐예요? 초록색 술이 만들어졌고. 자, 노란색 술이랑 모공버섯. 야, 이거 플린이 보셨으면 아마 기겁하셨을 거야. 자, 시뻘건 음료가 만들어졌고요. 초록색 술과 빨간색 술을 보낼 테니까 빨간색은 고구마, 초록색은 바나나랑 섞으면 됩니다. 노란색 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세 개 다 보내줄게요. 두 개. 자, 빨간색이 고구마. 어, 고구마 자랐어요. 아, 이걸 바나나라 하신 건가 설마? 좀 애호박처럼 생겼는데? 이거 맞겠지? 노란색이죠, 노란색. 네, 노란색에 갈색 조금 찍혀 있고. 어, 맞아, 맞아. 가릿. 오케이, 나왔어. 그리고 아까 와. 말했던 그 파란색 달걀 같이 생긴 거 거기엔 노란색 술을 부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보라색 술 아니고 양동이째로 보라색 나팔꽃 거기에다가 부어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술이 아닌데? 이거 염료인데? 몰라. 애초에 식물한테 술을 붓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일단 그냥 액체야. 그냥 뭐냐고. 어, 아까 거기 조합대가 거기 있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재배한 거를 보내드릴게요. 레시피랑. 아니 그러니까 재배한 거는 거기서... 보내지 말고 일단은. 아! 어? 보내야 되나? 잠깐만. 네, 보내야 거기서 만들죠. 뭐를? 포션을. 제가 포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포션을 어떻게 만드는데? 여기에 제가 재배한 이 채소들을 두 개씩 조합하면은 이상한 빨간색 포션, 하얀색 포션, 민트색 포션, 초록색 포션이 나와요. 아, 오케이. 일단 다 보내줘요, 그러면. 어, 일단은 제가 레시피에 맞게 두 개씩 보낼 테니까 쓰세요, 일단. 빨리 보내줘! 빨리 보내줘! 빨리! 아, 잠깐만요!
아유, 잠깐만요. 언제 오는 거야? 아, 틀렸네. 에이, 개 같은 거. 에이, 개 같은 거 그냥. 아유, 틀렸네. 혹시 어딨냐? 엉덩이. 왜 이러는 걸까요? 오케이, 지금 보내드리는 거 두 개 조합하시면은 빨간색 나와요, 포션. 그리고 이게 주황색 술인가? 이거 주황색이던데? 어, 주황색이죠? 오케이. 아, 이거. 아, 이거네. 이거구나. 와, 이거 마시면 식도 다 타들어갈 것 같이 생긴 엄청나게 빨간 포션이 나왔어. 이거 두 개 조합하면은 아우, 또 기깔난 거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난 나랑 그 다음에? 이 조합은 뭐? 그냥 모양만 돼있어요, 모양만. 일단 믿고 한번 조합해봅시다. 어, 흰색 포션 나왔어요. 자, 이거 두 개 먼저. 이거 두 개 섞으면은 어, 민트맛 음료수가 나와요. 와, 뭐야 이거. 괴랄하죠? 와, 이건 뭐야? 팽이버섯이 알에서 자라났네. 어, 근데 방사능 좀 맞아가지고. 이거랑 이거 두 개 섞으면은 뭐가 나온다고? 민트색 포션. 민트색 포션. 으아, 아주 청량한 맛일 것 같아요. 그죠? 맛있어 보이죠? 이 포션을 됐죠? 이 안에다가 넣는 게 맞을 거야. 그러고 나서 흰색 포션 있죠? 응. 플레이님. 그러면 그거를 내 보라색 꽃이랑 그거 두 개 섞어요. 흰색 포션이랑 내가 보라색 꽃이랑 같이 섞으면은 어우, 더 맛있는 색깔이 나와요. 그러면은 초록색이 나올 거예요. 바쁘다 우리. 오,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거 어디다 쓰러 만드는 거야 이거 제배? 페이크야? 그리고 술은 다시 안 보내주셔도 돼요 일단은. 아하, 초록색, 파란색, 나왔죠? 빨간색 술 얻었습니다. 그거 세 개를 섞으세요. 네. 그러면 검은색 독극물이 나와요. 삼원색이네. 어, 야, 색깔 되게 이뻐. 자, 섞어봅시다. 하면은 금은색 포션은 어이, 독극물이네 진짜? 해골 표시가. 예, 제가 죽였으니까 얘. 이제 이 친구한테 그걸 보내주면 되는 거야? 자,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한테. 가자. 빨리 와, 빨리.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니, 기껏 만들었더니 가까이 못 가는다고. 뭔 소리야 이게? 어? 방법이 이건가? 있다. 녹슨 스프레이 펌프통이 비어있대요. 아, 바시, 바시. 그거 독극물 나 줘봐. 그 독극물을 저게다 꼽는 건가 보다. 스프레이? 맞아, 스프레이 보내는 것 같아. 아, 그 선물. 어, 꼽았어. 지렸어. 보냈어. 뭐지? 완전 멋있게 해서 보냅니다. 와, 화염망상기를 보냈네요. 자, 이놈의 새끼야, 너와 나의 싸움이다. 죽어라 이 새끼야. 죽어. 아, 죽어. 죽어. 죽어 버려. 그럼요. 아. 좋아. 넘어가고. 와, 여기 진짜 개 싸웠던 곳이다. 식물 그 만드라고라. 그 앞에 괴물 새끼 한 마리 있죠? 어. 그래요. 개 새끼라니까요. 싸가지 없는 새끼고. 얘는 뭐야? 위험해 보입니다. 식물원이네. 엄마? 여기 막 뭘 했는데? 밑으로 내려갈 수 있네. 좀 복잡할 거예요. 이것저것 재료 같은 거, 씨앗 같은 거 막 그 재배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예요. 어. 그죠? 화실자료. 이거 한번 열어봐야지. 뭐지? 어, 뭐야? 뭐야, 갑자기 브금이 심각해졌는데? 아, 그 물 하는 건가 보다. 어, 이거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거에 죽는다니까요. 그 제가 이거 열어들어요. 그 맞춰야 돼요. 에? 에, 살려줘. 뭐가 뭔지 모르겠네.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딸깍딸깍 이렇게 멈추는 거. 어, 그거 별이야. 그거 별이야. 그거 별이야. 얘가 별. 이제 멈춰, 별. 멈춰. 그거 멈춰. 그거 멈춰. 아니야, 넘어갔어. 계속 틀게 놔둬봐. 그 틀게 놔둬봐. 오케이, 오케이. 돌아가게 놔둬봐. 어, 됐어. 끝.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걸 찾아야 돼. 지금 밑에 있는 거 급한 거 살려주세요, 스바라시아. 아니, 충분히 손이 닿을 것 같은데 이걸 왜 못 잡아? 뭐 움직이죠? 뭐가 돌아가고 있어? 어, 맨 밑에 거 돌아간다. 좋아, 좋아, 좋아. 됐어, 멈춰! 멈췄어요.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됐어요? 됐어, 이제 다음 거. 안 돌렸던 것들 돌려봐. 어, 뭐야, 위쪽에 뭐가 있네? 아, 근데 저거 굳이 안 봐도 돼요, 여러분. 나머지 다른 거 두 개 돌리면은 그 둘 중 하나가 돌아갈 거 아니요. 톱니 알아서 잘 돌리면 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렇게 해서 바알을 구출했으니까. 원트만에.
아, 난 모르겠네 이게. 잠깐만, 이 룰을 모르겠네. 아이고, 파하는 나무 구해줄라나 보다. 내 죽는다. 됐죠? 어, 어, 됐어, 됐어. 멈춰, 안 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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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됐어요? 어,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아니네. 두 개 있네. 어떻게든 돌려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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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마지막 하나만 돌리면은 난 바로 탈출이야. 돌아갈 거야 이제. 오, 똑똑한 글. 됐어, 멈춰. 됐어. 응? 아니야, 야, 어디가? 아니, 이거 왜 계속 돌아가요? 아, 미안, 이거. 미안, 잠깐만. 멈춰. 됐어. 애초에 이거를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구나. 그래야 게임이 시작되는구만. 자,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이제 거기 레시피에 맞춰, 책상 위에 있는 레시피에 맞춰가지고 독약을 그 검은색 독, 어, 독 만드는 게 목표예요. 만들어야 되는구나. 빨간색, 청록색, 초록색. 어떻게 만든 놈 이거? 그 씨앗이 되게 중구난방하게 있을 거예요. 삽이랑 씨앗이랑. 이 스프레이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녹색 스프레이 펌프통이 비어있다. 펌프통을 찾아야 되나? 씨앗 종류 개많네 이거. 할 거 좀 많을 거예요. 물거리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뭐 하면 되나요? 거기 맞춰가지고 그 술 같은 거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 무슨 술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레시피가 어디 있지? 레시피 책상 위에 있는데? 그쪽에 있지 않아? 아니 여기 없어요. 아 여기 여기 없어. 더 있네. 어떻게 자라게 하지? 그 주변 들어보시면은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재배를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아, 물 나오는 여기. 자, 그래서 뭘 이거 만들어야 되는 게 빨간 포션이잖아. 그 빨간 포션은 이 못생긴 모공버섯 돼 있다. 모공버섯과 감 그 고구마 줄기. 모공버섯과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 안 자라. 고구마 줄기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도 레시피가 있어. 빨간색 술이요. 빨간색 술 만들려면은 거기서 이상한 그 모다피처럼 생긴 식물 있을 거예요. 그거 어. 보내주세요. 그거 하나만 보내주세요. 재배에서 그거 하나 보내주면 빨간 술 만들어드릴게요. 광차 보내줘요. 보냈어. 자, 가람 모다피, 모공버섯, 모공버섯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오케이, 빨간 술 줄게. 빨간 술 보낼게요. 마실 뻔했네. 아, 한잔 할 뻔했네. 아이. 오케이. 고구마 줄기를 만들려면은 요거를 부어줘. 자, 고구마 줄기가 잘해. 완성돼서 이 고구마 줄기랑 모공버섯을 보내줄 테니까 빨간 포션 만드쇼. 뭐라고? 어? 모공 섞으라고. 그거 저한테는 여기 레시피에 따로 없는데? 섞으면 나한테 되고. 있으니까 섞으라고! 그러면은 이제 바나나를 재배를 해야 되는데 바나나 재배하는 방법이 뭐야? 얘가 바나나예요? 이제 오이처럼 오이오박처럼 생겼는데? 아, 얘가 초록색 술이랑 섞어야 되거든요? 초록색 술?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초록색 술을 만들려면은 거기서 초록색 염료를 줘야 돼요. 초록색 뭐시 있는 것 같은데? 양동이에 초록색을 뭐 담을 수 있을 거예요. 보내줘. 야, 제가 빨간색 포션 보내드릴게요. 빨간 포션. 아니야, 빨간색 포션은 네가 갖고 있어야 돼. 다시 주세요 그럼. 아하. 이건 뭐지? 어디다 쓰는 거지? 자, 보내놔라. 염료. 언제 오나. 초록색 술 만들었습니다. 곧. 그럼 걔를 아하. 이제 하면은 유사 바나나를 만들 수 있다. 보내놔. 오케이. 보내놔랑 이 노란 염료 보내줄 테니까 둘이 섞어.
오케이. 쉐키 쉐키 돼. 오케이. 포션들은 다 갖고 있어야 돼, 알았지? 오케이. 시키 시키 붐붐. 오케이. 자, 이 초롱꽃도 재배를 하는데 초롱꽃은 뭘로 키워? 초롱꽃 거기 레시피 있을 거야. 보라색 개요. 그냥 보라색 염료로. 보라색 그 주스 그거 하는 걸로. 오케이. 자라스. 오케이. 하얀색 포션 만들어. 자, 하얀색 포션 만들었고 그 하얀색 포션을 이 초롱꽃을 넣어서 같이 섞어주면은 완성이 되니까 광차 보내줘. 광차 섞어주시고 달걀이랑 이 뭐야 이 송이버섯. 오 색깔 오 왜 이거 파란색 달걀은 어떻게 자라게 해요? 날개 달린 파란 달걀. 얘가 노란색 술이야, 술드림. 와 색깔 근데 포션 색깔 진짜 한 대 패고 싶다. 그냥 색깔 왜 이러냐. 마시면 바로 하늘 날아. 진짜로. 언제야 너? 자 이거 끝이에요. 되나, 이거? 이 파란색 달걀과 팽이버섯 보내줄 테니까 둘이 섞어. 오케이. 고. 이거 두 개 섞어요? 네. 그럼 하늘색 포션이 나올 텐데 이제 빨파초 포션을 그 왼쪽에 있는 기계에 넣고 섞어요. 오케이 흔들어 제끼고. 오케이 독극물 됐어. 그거 레시피 옆에 있는 분무기 있어. 어 그거. 예스. 결합해가지고 예스. 나한테 보내줘. 예스. 어! 어, 어, 씨, 뿌리, 뿌렸어, 뿌렸어. 한번 뿌렸어. 어? 한번 사용했다고? 예, 근데. 이거 잔량 부족해서 이제 얘 못 잡는다고? 어, 아니에요. 잡히더라고요. 한번 뿌리면. 아우, 성능 확실하네. 아, 그죠? 아.